이번에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리듬악기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활용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소리를 내야 될까요? 소리에서 녹음 탭을 들어가셔서 녹음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리듬악기 노래를 열어서 소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넣으면 이처럼 소리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리듬악기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리듬악기 노래를 고양이가 부를 수 있도록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 탭에 들어가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듬악기 노래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하기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 그냥 노래가 시작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양이가 무엇인가 말을 하면 좋겠죠? 노래 시작이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형태 팔레트에서 2초 동안 말하기를 활용해서, 자, 뭐라고 말할까요? 노래 시작을 2초 동안 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했을 때 밑에다가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노래가 나오면서 스프레이드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